카운티 캠핑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NC 캠핑카는 요렇게 카운티 캠핑카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차량 정비를 사전에 전부 하시고 오일료도 다 교환하십니다.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대호 오일,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다 완료를 해서 출고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차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요 차의 가격은 4,800만원입니다 여러분. 차량 포함 2012년식이 13만 킬로, 뭐 이 정도면은 카운티에서 엉아라고 이게 듣고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시동도 한번 걸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하세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루프에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태양광 300W 내장, 그 1200W가 이렇게 루프 캐리어까지. 요 차의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던 카운티의 레이아웃입니다. 뒤쪽에 고정 베드가 널찍하게 이렇게 있고 양쪽에 주방 공간이 있고요. 앞쪽은 변환해가지고 또 티칭 공간이 마련되는 그러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레이아웃 쓰려 그러면 후면 베드 공간에 개방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카라반 창문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뒤에 후면 수납함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면에 아마 고정 베드니까 크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쪽은 그냥 수납함이에요. 이렇게 자주 안 쓰는 짐들은 이쪽에다 넣으셔가지고, 이게 보통의 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쪽에는 하니까 진짜 자주 안 쓰는 그러한 짐들 간혹가다 쓰는 것도 넣어서 쓰시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이쪽 공간도 활용하셔 좋을 것 같고요. 수납함은 충분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여러분, 보통 이런 도색 맡기면은 색상이 이렇게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 안 칠해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 안쪽까지 다 깔끔하게 이렇게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스포일러, 후면, 전면까지 스포일러 다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여기 보통 타면은 이쪽에 볼레드 많이 묻어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크롬 도금 가지고 마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클라이닝이 좀 되려나? 오! 여러분,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누울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쉴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쪽에 또 딱 착 잡아주는 이런 리본 시트 괜찮네요. 후방 카메라, 상시 후방 카메라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와. 오일류도 다 교환을 해가지고 뭐 시동을 켰을 때 힘이 있게 팍 걸린다는 느낌 확실하게 드네요. 실내가 가장 궁금하실 거니까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국민 레이아웃이네요 여러분. 이쪽에 두 분 앉으셔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그러한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주행하실 때 앞보기로 가시게 됩니다. 4인 탑승, 4인 치침 그러한 레이아웃이고요. 이쪽이 보통 아빠 자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빠가 다리를 이쪽으로 놓고 이쪽에서 자는 공간. 이쪽이 워낙에 팡 뚫려서 개방감이 좋아서 이쪽 다이닝 즐기기도 괜찮겠네요. 이쪽 창도 이렇게 모기장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요. 와, 이 개방감 어떡하죠 여러분? 네. 요차 싱크대가 아주 크게 뽑히진 않았어요. 이쪽에다가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뒀거든요.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싱크대 공간, 화장실 공간. 화장실이 이 정도면 이것도 한 1100 정도 사이즈 되겠네요. 800에 1100 정도의 화장실 공간이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이 돼야 좀 쾌적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면 씻는데 전혀 걸리는 거 없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일단 이동식 변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높이는 이 정도 여러분. 제가 176 이거든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고정식 침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여러분 노래방 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요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와, 진짜 크다 요즘에. 진짜 보통 보던가 이 정도였는데. 자, 이렇게 노래방 기계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 기계 요즘에 그 마이크 형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앰프까지, 전문 앰프까지 달려 있어요. 이것도 기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스피커도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우퍼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무도 없는 노지 쪽에 가시면은 괜찮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네요. 스피커 여기도 있네요. 5.1채널인가 봐요 여러분. 이쪽에 간이 선반으로 이렇게 양쪽에 해서 이 창문 여시고 여기서 뷰를 바라보시면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색상은 화이트하고 약간의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조합이 되어 있고요. 루프에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 색상은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신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레이아웃은 워낙에 많이 보시던 레이아웃이라 요 정도만 소개시키면 될 것 같고요. 요 차 전기 실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차량을 지금 NC 캠핑카의 차량을 3대째 찍고 있거든요. 전에 영상 못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차량도 전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 차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자, 전기실. 요 특징적인 게요, 여기가 2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배선 작업들을 쭈루룩 하셔가지고 위쪽에는 깔끔하게 선 하나하나씩만 빼셔서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깔끔하죠. 그 랜선 렉을 써가지고 마감들 하시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차량 관리나 만들 때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의 척도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제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수납함은 여기 뚜껑을 이렇게 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짐 빼고 놀 때 편할 것 같고, 이게 큰 수납함이 실내에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방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난방 부분은 바닥 난방 필름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토출구 이쪽에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쏴주는 거. 그리고 화장실도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화장실. 네, 저기에도 토출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카운티 캠핑카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태양광은 1200이고 배터리는 600A이고요. 청수는 250, 오수가 80. 요거는 좀 얘기를 드려가지고 조금 더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차량 NC 캠핑카에 받은 느낌은 뭔가 하면, 여러분, 차량 포함해서 4800인데 짜임새나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NC 캠핑카에 차량들이 만들어지는 차량들이 쭈루룩 서 있을 거니까 연락하셔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차량은 바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에 색감을 넣고 싶다 그러면 상담 받으셔가지고 조금 일정을 가지고 재단에 요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